자, 오늘 할 게임은 쿠킹 마마입니다. 오늘 비록 게임이지만 제가 요즘 유행하는 요리이기 때문에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마 아니에요, 앞치마예요. 에어모님 헷갈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오, 샀어요. 쿠킹 마마. 쿠킹 마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맛있는 요리를 대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요리하는 게임인데. 이거 제 조카들이 제 폰으로 엄청 하던 건데. 좀 여기 접어야겠는데. 7부라서 뒤에 귀신 있었님 100% 5개 감사합니다. 소통충 막 귀신 이거 하지마. 쿠킹 마마. 나도 하차할 거야. 설탕. 저는 설탕보다 소금을 좋아합니다. 이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쿠킹 마마. 1탄부터 갈게요. 솔트보이. 그럴듯하죠? 우리 티모 이름 좀 불러주세요. 쿠킹 마마 원. 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리를 만들자. 세 개의 친구들과 요리, 친구와 요리 옵션 이렇게 있는데, 멀티도 있고 친구랑 같이 2인으로 요리할 수도 있어요. 자,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레시피는 이렇게 있는데요. 일본, 멕시코, 이탈리아 음식이 있는데 어떤 거 먹고 싶으세요? 미네스트로네. 오케이. 뭐야,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야? 넘어갈 수 없나? 아, 이거 다시 해야 되네. 또 다운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통조림을 다시 까고. 자, 좋아요.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셨죠?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비록 게임이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실제 재료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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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아, 캠 때문에 안 보이네. 잠깐만. 일단 다 하고. 당근은 없었는데 감자는 시간 제한이 있어. 살짝, 살짝. 정말 굉장해요. 정말 굉장하다고 지금 마마님께서. 그 요리 잘하시는 아줌마 이름 뭐죠? 자, 당근. 아까 당근 못했어. 빅마마 말고 이혜정 씨, 예, 이혜정 요리 연구가 그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마, 다 됐어요. 이거 중간에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해. 한 번에 쭉 길게 스트로크 해주세요. 길게. 별거 없습니다. 당근 까는 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다 까진 거 사세요. 다 까진 거. 다 까진 거 사시고요. 깜짝이야. 마마보다 잘하네요.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잘게 썰기. 이거 하면 진짜 요리 잘해지나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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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요. 오케이, 좋아. 호잇! 호잇! 꼬다리 잘라주시고요. 꼬다리는 개나 고양이한테 주시면 됩니다. 호잇! 호잇! 정말 굉장해요.
요리사의 기본 칼질 아니겠습니까? 오이 오이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오이 오이 오케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린 빈스 끝부분은 먹지 않습니다. 끝부분은 썩었기 때문에. 좋아요. 아, 나 너무 잘하는데? 428점. 자, 다음은 고기 자르는 거. 아까 여기서 렉 먹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엔 렉. 아, 고기니까 이렇게 좀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고기니까 잘 안 잘리거든요? 이렇게 흔들면서 들어가 주시면 고기가 잘 잘린다. 지방 부분 말고 살코기 부분부터 요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깜짝이야, 마마보다 잘해. 베이컨 맞아? 근데 되게 두꺼운데? 재료 맞아? 자, 좋습니다. 다음은 정육점 직원 같다고? 볶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불에 중불에 볶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리 여태까지 요리를 일단은 제일 먼저 고기부터. 아, 근데 베이컨인데? 자, 넣고 자, 맞았고요. 순서대로 넣어야 되는구만. 아, 좋습니다. 이거 다 넣으면 안 되네. 그거 하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탄다. 아, 종료를 눌러야 되는구나. 완성됐습니다. 네, 정말 맛있겠네요. 약간 타긴 했는데 괜찮아. 원래 탄 맛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요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탄 맛을 좋아합니다. 마마가 다시 만들어 본대. 그 다음에 삶기 삶아주시면 됩니다. 전 탄 걸 좋아해서 삶아서 리모컨 회전해서 아이콘 컷에 맞춰서 A버튼을 넣고 불세기는 A버튼을 누르면서 리모컨을 비틀으면 된다. 되게 복잡한데? 넣기 어떻게 넣으라 그랬지? 소금 넣고 마마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다시 한번 기회 주세요, 마마. 다 완성이 됐습니다. 아, 마마가 대신 만들었으니까 미네스트로네 결과 발표. 참 잘했어요. 562점 클리어는 됐네. 아, 이거 아까 전에 실수했네요. 연습 한번 하고 가야겠네. 어떻게 넣는지. 새로운 레시피가 생겼어요. 저 뭐야, 김치 아니야 저거? 풍갈량님 벌써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네스트로네는 동메달 땄네요. 자, 밥을 먹었으니까 이제 초밥 하나 먹자. 초밥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리모컨을 기울여서 물을 채우세요. 물이 넘치기 전에 리모컨을 들여올려 물을 멈추세요. 오케이, 물부터 넣고요. 센스쟁이님 펜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물 넣어가지고 쌀이네? 왜 밥을 하지? 초밥인데. 아, 초밥이니까 그만! 오케이 좋습니다. 물 적당하게 넣었고요. 깜짝이야, 마마보다 잘하네요.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엔 떡이네요. 떡을 만드는 거야. 떡에도 물을 넣어야 되네? 뭐야 이거. 다음 거 안 돼. 일단 이거 넣을게요. 이거 아까 그건데? 뭐야? 마마가 다시 만들어볼게요. 자, 물 넣었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가서 일단 아까 넣었습니다. 네, 넣어가지고 물을 안 넣었어요. 이제 쌀을 씻어주시면 됩니다. 물 넣었으니까 돌려가지고. 자,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쌀벌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려가지고 반대로도 돌려주시고. 빨리. 아, 조금밖에 안 됐는데 이거 저 더러운데 물이. 괜찮아요. 숭늉이 맛있으니까. 네, 어떻게 하는지는 알았으니까요. 자, 다음은 쌀을 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밥을 짓자. 아니, 왜 이렇게 힘들게. 밥은 그냥 밥통에 하는데. 아, 밥통이네. 뭐야 이거. 끄기. 오케이, 적당하게 잘 됐죠? 정확히 참 잘했어요. 좋습니다. 마마보다 잘하네요. 그 다음에 밥도 지었고요. 그 다음에 떡을 찢자. 초밥인데 왜 떡이 들어가죠? 일단 시킨 대로 합시다.
아 미안해. 아 죄송해요 마마. 허이 손을 한번 하시고. 허이 네 마마님 조심하세요 망치. 허이 허이 자 이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란데? 두 번씩 치는 건가? 아이고 아니구나. 아 미안해요 마마. 빨리 해 빨리. 화이팅. 어 화이팅. 허이 허이 어, 여기서 모자랄 것 같은데. 허이 좋아요. 오케이. 자 한 번씩 가득 안 채워도 되긴 되나봐. 좋습니다 마마. 떡을 치고 있어요. 초밥이 아닌가? 왜 떡을 치지 근데? 다른 어떤 음식인지 모르겠는데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요리 성공해서 정말 진짜 요리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밥이 아닌가봐. 자 됐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자 좋습니다. 참 잘했어요. 은메달 그대로 계속. 그 다음에 떡을 띄웠으니까 그 다음에는 갈아보자. 어? 뭘 갈아? 자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고 하니까. 아 무네요? 무 아시죠? 요즘에도 이렇게 수동으로 하는 사람도 있나? 한번 털고. 자 무 가루 한번 털어주세요. 예, 이렇게 여기 건더기들이 많이 끼면은 안 갈리니까 탁 한번 떨어주시고. 조금만 더. 아 뭐 이 정도는 뭐 완성이네요 벌써. 잘했습니다. 금메달이에요. 아 나 요리에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나 재능 있는 거 같은데. 다음은 갈았으니까 떡을 만들자. 아 이거 초밥이 아니고 이거 뭐야 이거 떡 빈대떡 같은 건가? 이 김 뭐지? 자 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어 주시고요. 반죽 해주시고요. 자 반죽을 이쁘게 해주시고 떡고물을 떡고물을 이렇게 이쁘게 맛있게 발라주세요. 인절미처럼. 자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뭐야 초콜릿인가? 자 됐습니다. 여기다 김을 딱 해가지고 또 많이 붙여준 다음에 들어주시고 김을 또 쌓아주시고. 잘하네요. 자 떡거물. 이거 그 일본 음식 아닌가 이거? 그쵸? 잘하고 있어요. 자 다시 들어주시고. 아 맛있게 됐네요. 김 김치에 김을 싸먹는 것도 아니고. 좋습니다 완성. 요리하기 쉽네. 어때요? 간단하죠? 마마보다 잘해요. 아주 간단합니다. 샌베야 이게 음식이? 자 다음은 떡을 만들자. 어,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그쵸? 다 배웠죠? 실제로 떡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연습할 필요도 없네 뭐. 어? 그쵸?